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노래를 들으면 노래 안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어딘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딱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을 하면서 실제로 제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시던 분들이 뮤지컬 배우분들이세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좋은 무대를 꾸며주셨습니다.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어두운 이 밤도 전체적인 그런 컨셉으로는요. 제가 그 장군 지휘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모두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지를 한 건 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는 뭐 워낙 다들 프로시니까 저는 살짝 웹툰만 제공했고요. 네, 다 해주셨어요. 네. Just some ideas. 제가 그 대만에서 한번 요메이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곡의 작곡가이신 웨이리안 씨한테 지금 뭐 곡도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랑 같이 한번 음악 작업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